생각보다 시장 확장이 쉽지 않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해 서민들에게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한은행의 은퇴 설계 서비스 이용자는 1,000명, 하나은행은 3,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각 은행의 대표 은퇴 상품들도 판매가 저조합니다. 신한은행의 대표 은퇴 상품인 평생플러스 통장의 경우 신규 가입자가 갈수록 줄고 있고, 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적금 역시 한달 신규 가입자 수가 300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으로서는 이게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초기로서는 이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은행 은퇴 설계 서비스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문성 때문입니다. 은행 은퇴 설계는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전문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로 창구를 찾는 고객을 위주로 서비스를 권하다 보니 고액 자산가보다는 서민 이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고액 자산가분들은 은퇴 설계하다 보면 돈이 남으니 증여를 할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상담 창구, 우리 그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데가 상담 창구잖아요. 그 VIP 창구 말고요. 이렇다 보니 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은행들은 올해 은퇴 설계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금융 세미나나 의료, 여행과 같은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에 대한 유인책 마련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은퇴 설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